이 봄철이 되면은 또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가 나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기관지염이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감기 증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병원을 찾고 또 약을 먹고, 그래서 증상은 호전되지만 자꾸 재발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재발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지식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기에 그러한 예방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잠언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이치를 잘 깨우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을 잘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리스의 그 형이상학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혜에 대해서 모든 사물의 원인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지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이 성경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케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참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이기고, 또한 세상의 문화를 다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내 자아를 이기는, 그러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 지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용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잘 적용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나려오는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가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쥐어진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 사람은 동시에 부귀와 장수와 또한 명예를 다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은사가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뭐이 시계를 갖다 놓고 이 시초를 재가면서 공부했더니 뭐 사법시험에도 합격하고 연수원도 수석 졸업했다 하는 그 조선일보에 난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지식을 잘 습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법조인이 되느냐, 얼마나 훌륭한 변호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가 있어야 정말 훌륭한 법조인이 될수 있고, 또한 명의가 될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잠언서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리고 그를 부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지혜를 얻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기 2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원인이 있길래 어떠한 참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악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은 바로 첫째는 지혜가 없을 때 범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불법을 행할 때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를 모르는 자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참으로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매춘부에 걸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9장 13절에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바로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하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면서 그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매춘부. 또 우리가 이 세상에도 창기와 매춘부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영육 간의 매춘부들이 바로 지혜 없는 자가 돌아다닐 때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은 바로 매춘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유인해서 범죄케 만들고 진실한 채 하면서 모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온전히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매춘부요, 영적인 창기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수월로 지옥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단을 분별하고
모든 거짓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밝히 분별하여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자문서 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가 없게 되면 영육 간의 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한 대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인데 그러한 그 지혜 없이 행하는 것은 바로 범죄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몸, 또 영육간에 결국은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피해망상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병에 걸리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과 그 처세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가 없는 자는 바른 분별력을 가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행동이 진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것,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가 결과적으로 당하는 마음과 몸이 참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없을 때에 그 집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내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그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감정이 바로 의지하는 것이 된다면 비바람이 치고 창소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칠 때 그만 그 집안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제일이니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부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학박사들이 있고 지식자들이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다 인생의 삶에서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보리라.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73편 2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바로 지혜자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그야말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부귀 영화 명예를 누렸는가?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기 전에 솔로몬 왕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 일천 번제. 예. 여러분, 일천 번제라는 것은 일천 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일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면은 이건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라는 것, 이 번이라는 것은 뭐 1번, 한 번, 두 번의 번이 아니고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 불로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라는 건 뭐냐? 일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천 번제에서 일천 번의 그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은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일천 마리의 희생 제물, 여러분 하루 동안에 만약에 뭐 하루 걸려서 드렸던 며칠이 걸려서 드렸던 계속해서 일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마리, 두 마리 죽을 때마다 얼마나 짐승의 비명이 컸으며, 참그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거 아닙니까? 온 제단 주위에는 짐승의 아우성과 짐승의 고함과 비명 소리로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피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일천 마리의 번제를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즐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안수한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피 흘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왜냐? 그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는 단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그 뜻은 뭐냐? 왜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는 것 얼마나 참 비참하고 놀라운 그러한 광경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로 인하여
죄사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정성 어린 일천 번제 이것을 기뻐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잠을 잘때 일천 번제를 다 드린 후에 그곳에서 잠을 잘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들어주겠는데 한 가지를 말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구한 지혜를 참으로 좋게 여기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를 위해서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참 좋다 이거예요. 또한 너의 장수를 위해서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구한 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지혜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 바른 판단과 재판을 위해서 바른 송사를 재판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전에도 없었고 내 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 솔로몬처럼 우리가 이 현실 현대 교회 우리의 신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일천 번제를 드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단 한 번 드리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마음과 몸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이 봉헌 이것은 예배 드릴 때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3장 15절과 3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하는 말. 또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금이 구약 시대의 제사인가? 그건 아닌 것이에요.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헌금을 제물로 생각해서 드린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드린다면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뭐냐? 이 구약 시대 때 드렸던 희생 제물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드렸던 뭡니까? 십일조와 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일조와 헌물. 여러분 십일조는 뭐 때문에 드렸어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십일조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오직 성전에 전무하는 이러한 직업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만을 봉사하게끔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일조가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헌물들, 이러한 헌물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다 운영하는 데 그러한 경비로 쓰여졌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봉헌하는 것, 목회자들의 생활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이러한 목회자들의 생활비에 그 십일조가 나가는 것이.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한 교회를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또한 구제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사회에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그러한 헌금에 대해서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도 가만히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헌금은 무엇입니까? 막 가장 많이 드리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이것은 물론 액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뭐예요? 적게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많이 드렸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비례인 것입니다. 비례. 돈이 많은 부자들은 과부보다도 더 적게 드렸다고 말씀해요. 아마도 과부는 두 렙돈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현대의 그 돈으로 계산하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얼마나 적은 돈입니까? 그러나 과부가 드린 것은 생활비에 뭘 전부를 드렸어, 전부를. 그러나 부자가 많이 드렸을 겁니다. 아마 수만 배, 수천 배 이상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어요. 그 생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풍성한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실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가 많이 드렸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생활비를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정성이냐 이거예요. 합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지혜의 길이다.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헌금 많이 했다고 헌금을 이렇게 턱턱 이렇게 집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집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면은 뭐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회사가 사업체가 잘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돈을 공급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벌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열심히 애써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요령을 피워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지혜 오른손에는 부귀요, 장수요, 왼손에는 부귀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장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좀 남보다 더 공부 잘하고 남보다 좀더 승진할 수 있고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돈이 도망가고 명예가 도망가고 건강도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와 부귀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야 돼. 가난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대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일주일 동안 것을 다 모아서 연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향기로운 제물은 그 결과로 말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너의 지혜를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지혜로운 자의 특성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쓰지 않고 은행에 저금해 두면 달란트를 그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올때그 종이 말이야 묻어놓은 달란트를 귀한 것이니까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도 많이 있는 자에게 주게 된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게 되었으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 이것으로 선행을 하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지혜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나려온 것이다.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다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라.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요. 오른손에 장수와 왼손에 부귀가 보장되어지는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만 받는다면 인생은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일찍 요절합니까? 왜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사람들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왜 시달립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은 받았음에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건강, 우리는 참으로 모든 범사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겠다 이겁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뭐를 잘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사업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사업이 임소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의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단을 잘하고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판검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 있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지혜롭게 모든 걸잘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정의가 하수와 같이 이 땅에 흐르도록 그러한 법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자, 그런데 이왜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마귀들, 악한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마귀가 율법의 그러한 조문을 통해서 너 율법에 말미암아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지금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재산을 내가 강탈할 수 있고, 너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너의 사업을 망하게 할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죄를 빌미 삼아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사 모든 법조문, 의문에 써진 증서를 도말하여 버렸다 이거예요. 도말해 무효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누구에게 선포해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이 알게 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노리조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알린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만해 버리시고, 의문에 쓰여진 모든 증서를 다 지워버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비누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비누는 깨끗하게 몸을 씻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누가 있음에도 비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그 몸은 씻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왜 있는 것입니까?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보혈을 뿌려야 된다. 믿음으로 뿌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과 심령을 깨끗게 씻어버리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내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란과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궁핍과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대속의 능력과 그 부활의 권능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지혜요.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 중에서 지혜를 구했듯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참 부귀와 장수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어둠의 권세는 모든 저주의 역사는 속량되는 것이에요. 물러가게끔 되는 것이에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행실에서도 자유케 될 것이요. 우리가 고범죄와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모든 죄악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울증과 또한 분노와 그 아픔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게 되면 미쁘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자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를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에서 노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상하고 찔림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우리도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영,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그야말로 약속하신 가나안의 풍성한 삶, 내가 생명을 주되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